색소폰계의 나훈아라고 불리시면서 독보적인 길을 가고 계시는 아리스님과 친친탱고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환상적인 빛의 콘서트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는 건 세계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100억짜리 콘서트에 보고 계십니다.
그림입니다. 이 그림을 제가 확장시켜서 배경에다 놨고, 자, 지금 우리 헬레나가 나오죠? 네, 이 헬레나가 계속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딘가 여행을 떠납니다. 감사합니다.
다음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왼쪽, 오른쪽 다 크리티가 그린 작품입니다. 이것을 제가 확장시켰고 3D로 만들었습니다. 아리!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른쪽 작품을 보면 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뭔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오른쪽에 맞고 있는 여성은 아직 푸근해 보입니다. 저 노인은요, 태초의 어머니를 그린 겁니다. 왜 셋이냐면 아기는 혼조가 됐죠, 태어났죠. 여인은 계속 현세를 진행하고 있죠.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. 작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? 제가 이 영상 작품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
아니 쇼로 잘 즐겨보신다며? 네. 점점 아니 하면 쇼가 폴이 커져가지고 저희 준비했습니다. 네, 방금 들으신 곡은 목두르나라는 곡입니다. 우리말로는 밤이라는 뜻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좋은 밤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.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땅목구 클로드라는 곡입니다. 우리말로는 클로드를 위한 팀보라는 곡이고요. 원래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곡인데 오늘 특별히 이 반도네온으로 여러분들께 선사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. 땅목구 클로드, 클로드를 위한 팀보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이렇게 쇼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?
콘텐츠의 컨셉이 본 작품을 팔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시간 관계상 작품은 팔지 못하겠습니다. 저 작품이 30억짜리입니다. 앞으로 10년 후에 300억 됩니다.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30억 주면 10년 후에 300억이 안 되면 내가 다시 30억 주겠습니다. 딜? 딜? 자, 그러면 경매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 작품 30억! 자, 30억 포대체 나왔습니다. 30억! 30억! 저 작품 30억! 30억, 30억 계십니까? 30억! 자, 40억 나왔습니다. 40억! 됐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자, 친친밴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. 자, 아리하고 다리하시면 같이 쇼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멋지게 인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! 아리! 쇼! 감사합니다!